What do you think about architecture? In general speaking, architecture is the art of planning, designing, and constructing buildings. Some people say architecture is not a building and is creative of space. Other people said it is the message of the age. I don't know about architecture. I'm studying about that. Today, I introduce some buildings you just see, feel, and think about them. Then, I start. 이 첫 번째 메인 화면은요, 제가 저번 학기 때 했던 프로젝트인데, 자세한 사항은 5분이 너무 짧아서 자세한 사항은 제 사인 와서 확인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께 5개의 건물에 대해서 그냥 보여드릴 건데요. 해외 유명한 건축가가 저희 나라에서 와서 지은 건축물 2개랑 한국 건축가가 지은 3개를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은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삼성역 앞에 있는 아이파크 타워입니다. 네, 이 건축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다니엘 리벤스키인데요. 우선 이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지은 건축물을 보시면, 이건 토론토에 있는 그 왕립 온타리오 뮤지엄입니다. 원래 기존의 미술 박물관에다가 중축을 해서 지은 건데요. 이 건축가는 좀 해체주의 건축가라고 불리는데, 그 해체주의라는 게 중력에 반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건축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은 건데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건축계에서 많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냥 빌딩 네모난 거 하나 해놓고 막대기 하나 꽂아놓고 그리고 옆에 전 빨간 거 몇 개, 7개 정도 해놓고 좀 장식적인 요소가 강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해외 유명한 건축가들이 동양에 와서 설계를 할 때는 별로 신경을 잘 안 쓴다고 합니다. 동양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것도 있고, 좀 와서 일일이 사이트 조사도 하고 좀 지역적 특성을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안타깝고요. 이거 말고도 강남역에 있는 교보타워도 좀 유명한 건축가 마리오 부타가 설계를 했는데 그것도 좀 다른 해외에 있는 건축물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좀 평가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거는 이라크 출신의 미국 건축가 자학인데요. 이번에 그 동대문 운동장을 밀고 새로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그 세계 유명한 우리나라와 포함해서 4명씩 해서 건축가한테 이제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1등을 한 자아디그 작품인데요. 여기 노란색 부분은 기존에 있던 성터를 보존시켜서 역사적으로 좀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요구를 했고요. 이쪽 연두색 부분은 언덕인데 이 안에 또 건물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적인 느낌과 컴플렉스라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이게 좀 설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설계가 또 바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도 함께 보면서 어떻게 제대로 설계가 공사가 진행되는지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대 근처에 세브란스 정원 쪽에 있는 김옥길 기념관인데요. 김옥길 여사는 이대 전 총장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거고요. 생각보다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낮에 본 모습이고요. 밤에는 이렇게 1층, 2층으로 카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터디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러 갈 때 함께 가서 또 건축을 좀 재미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동국대 정문 앞에 있는 웰컴 시트인데요. 승효상 씨 건축가가 지으신 건데 4개의 메스가 있고 그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게 빈 공간을 일부러 인공적으로 둬서 빈자의 미학이라는 개념으로 건축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도 앞에 이건 광고회사 사업으로 쓰이고 있는데 1층에 역시 카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가셔서 동국대 친구를 만나거나 동국대생 있으시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4개의 메스가 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날수록 이렇게 부식이 돼서 그 색깔이 더 좋아져서 더 보기 좋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형상사진관인데요. 홍대 앞에 있는 지호나무 1층에 있는 그 건물인데요. 간판에 가려서 사람들이 이 건물이 되게 멋있는지를 모릅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에 안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좀 이 성산사신단은 무는 건축가가 지으셨는데 좀 그 스케치가 좋으시고 또 이제 건물을 되게 로봇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지으세요. 그래서 함께 그 홍대 가실 일 있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아 저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